자,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영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조모 씨. 오늘 한 언론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이 중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털어놨는데요. 물론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내용은 오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콘래드 호텔에서 바람 폈다. 이 콘래드 호텔이 홍콩에 있는 그 호텔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홍콩에 있는 그 유명 호텔이죠. 콘래드 호텔에서 두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씨가 함께 있었다. 그런 정황을 담겨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내가 가지고 있다. 증거. 라면서 이 블로거의 남편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쟁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인터뷰 한 거를 저희가 오늘 음성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 고소남인 조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음성으로 재구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2013년부터 불륜 관계였다. 본인이 증거를 갖고 있다. 이 이야기와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측의 반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내가 밤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핸드폰 잠금이 풀려 있었죠. 열어봤더니 강용석 변호사라고 입력된 남성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속삭이는 이모티콘부터 관계를 비밀리에 지속하기 위한 방법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켜온 가정을 깰 자신이 없었습니다. 애써 모르는 척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날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46살에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화 무지 받았습니다. 적극 변호를 했죠.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허튼 짓거리는 안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그 저희 마포을 하고 네. 뭐 서울에 한 7군데 정도 지구당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거든요. 네. 원래 그런 거 공모할 때쯤에는 그런 게 막 터져나와요. 자, 양측에 대비되는 주장을 들어봤는데 이동희 차장. 네. 결국엔 2013년부터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남편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언론 인터뷰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인데요. 그 한 번이 아니라 또 여러 차례라 이런 그 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언급이 돼 있었고 일본도 언급이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가장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이미 작년이 아니라 2013년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인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다라는 게 이 피해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었던 강용석 씨가 이야기했던 곳에 김구라 씨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JTBC의 썰전이라는 프로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인터뷰 내용이 고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그러니까 블로거의 남성이 그런 내용을 밝힙니다. 자신을 마치 희화하고 사과하는커녕 어떤 이런 중체에 대한 남의 가정을 깰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마치 장난과 재미 삼아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불쾌감이 들었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를 꼭 밝혀야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소송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그 강용석 씨와 김구라 씨가 주고받았던 그런 가벼운 대화, 가벼운 형식의 대화, 본인들은 물론 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강용석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당한 그 남편의 입장에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님. 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뭐 간통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이제 민사적인 간통이 형사적으로 없어졌지만 민사에는 여전히 부정한 행위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결국은 또 간통에서는 사실 형사니까 엄격한 증명이 필요했지만 민사에서는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게 증명이 있으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나온 콘래드 호텔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담긴 걸 갖다가 증거로 제출하면은 아마 그 조모 씨죠. 조모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홍콩하고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홍콩과 일본을 간 상황 어떻게
이 남편 조모 씨는 알고 있었는지 그 상황 역시 음성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아이 운동회 사진 파일을 PC로 옮기다가 아내가 홍콩에서 찍어온 사진을 봤어요. 그중 홍콩 콘레드 호텔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죠. 즐거워 보이는 강용석의 모습을 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11월 중순경에 찌라시가 돈 거예요. 그 소송을 당한 거는 맞죠. 네. 찌라시를 보고 소송을 하셨다는데 찌라시만 보고 소송을 한 건가요? 이동윤 차장. 네. 결국에 사진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갖고 있다. 예. 그 조모 씨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분명하게 아내가 홍콩에서 찍어온 사진 중에 강용석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 들어 있다. 이런 그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요. 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가 명확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강용석 씨는 그동안 뭐 지금 조금 전에 음성을 들어보신 것처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찌라시만 보고 날 고소했나 봐. 나는 증거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예. 뭐 이런 반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 피해 남성 조모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용석 씨 쪽에서는 아마 그동안 그 거짓말을 해왔다는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지금 강용석 씨가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게요. 간통은 직접 증거가 지금 없을지 몰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남녀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에 부적절한 여러 가지 언행을 하면은 이것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예, 있죠. 예. 그러니까 간통은 이제 그 직접 뭐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발했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간통죄 처벌 대상이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뭐 문자라든가 이런 부적절한 이런 문자가 오고 간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강용석 씨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자, 황수현 기자. 네. 자, 홍콩에 갔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 측은 부인을 해왔는데, 한 언론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기간에 두 사람이 있었다? 네. 예.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에 파워블로거 DC가 홍콩으로 출국을 했고 19일에 귀국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강용석 씨도 같은 날인 15일에 홍콩으로 출국을 했고 하루 전날인 18일에 귀국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사람 뭐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15일부터 18일까지는 홍콩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동윤 차장. 네. 홍콩 얘기는 그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일본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 남성 조모 씨의 주장인데요. 홍콩만 간 게 아니라 일본에도 같이 다녀온 기록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홍콩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또 큰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취하될 거다. 원만하게 잘 남편 조모 씨와 잘 협의가 됐다. 취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남편의 인터뷰 내용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강용석이 전화를 하더니 오해라고만 하더군요. 제 아내와는 1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단순히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라고요.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하기에 죄송하다는 게 전부였죠.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때니까. 자, 저 이야기를 강용석 씨가 한 뒤에 결국에는 소취하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취하사가 접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인 그 조모 씨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강용석 씨가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소취하서가 접수가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 씨나 조 씨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제3자가 낸 소취하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시켰는지 이 점 역시 재판을 통해서 또 한번 어떤 누군가의 고의적인 그 재판을 뭐 방해하기 위한 누군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는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통상 자기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자기가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서를 내려면 뭐 도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 남편의 인적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 D 모 씨 부인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D 모 씨는 왜 소취하서를 넣었겠냐?
그걸 강용석 변호사의 아까 그 기자회견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강용석 변호사의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 단순한 민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문서의 위조 동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결국에는 강용석 변호사 측은 지금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재판을 비공개로 요청을 해서 지금 앞으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 같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남성을 고소하겠어요. 명예훼손죄로.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 가사 재판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부부 간의 은밀한 문제라든가 사생활 보호란 문제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하면은 비공개로 재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강용석 씨가 아니더라도 비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마 강용석 씨로서는 자기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자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아, 지금 강용석 씨가 그 이 지금 조모 씨를 뭐 명예훼손이나 무고 고소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조모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아무리 거짓말을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모 씨가 언론에서 예. 이런 사실을 말한 게 만일 거짓이면 그리고 강용석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무고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없는 사람을 제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 나중에 제가 없다고 밝히지면 무고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조모 씨의 여러 가지 증거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볼 때 조모 씨로서는 충분히 강용석 씨와 이 D 씨 간에 어떤 불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그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동희 차장. 근데 네. 지금 블로거인 D 씨가 오늘 또 반박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로 금방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 아주 중요한 당사자인 이 파워블로거 D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남편이 조모 씨죠. 자기가 외도를 저질러 놓고 나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하나의 거짓 술책이다.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예. 남편을 맹공격을 하고 자신은 강용석 씨와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결정적인 건 결국엔 증거일 텐데 지금 증거, 조모 씨가 법원에 낸 증거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일본에 함께 갔다라고 하는 출입국 그 기록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그 핸드폰에서 발견을 한 홍콩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보통의 사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다정한 연인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 내용 예. 이런 중요한 세 가지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이런 사진을 그냥 공개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공개하면은 논란이 종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일 텐데 왜 네.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남편 조 씨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사태가 이렇게 빚어지고 벌어지고 있지만 나도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세상에 공개가 돼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특히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막고 싶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모든 것을 만천하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싶다. 그랬군요. 최소한의 것을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그런 소식입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용석 씨는 법을 전공한 변호사인데다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다른 정치인을 자주 문제 삼아 고소왕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가진 게 아닌가 싶네요. 방송에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예. 이분이 이제 지금 방송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시사 관련 프로에서 남의 잘잘못까지 가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준 데 사용하면 우리가 법조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법을 사용하면 그건 법률 장사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술의 고수가 어떤
불량배에게 위협받고 있는 여인을 구해주면 무술의 고수라 그러지만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아니면 사적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면 그거는 폭력배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서 강용석 씨가 나오고 안 나오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볼 때 나 법조인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재판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 조모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데도 저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강용석 씨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